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로마서 말씀이 되겠죠. 로마서 6장 8절에서 13절 말씀, 로마서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절에 나온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라고 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침바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육으로 살지만 여러분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다. 그럼 여러분은 항상 모든 삶에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기라는 단어를 쓰는데 병기라고도 이전에는 말했어요. 새롭게 하면서 무기라고 표현했는데 병기라는 건 죄가 타고 앉아서 죄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지 말라는 얘기죠. 살아있는 자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주장하고 죄가 나타나고 죄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도구는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번에 죽으셨다. 이 말이 의미가 무엇인가? 단번에 죽으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이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2절로부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말미암아서 해마다 제사를 지내는데 그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이 12절에 하고 있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소에 들어가셨다. 단번이라는 의미는 여러 번과 다른 얘기인 거예요. 송아지나 염소를 잡아서 해마다 뭐래요? 속죄제를 드려요. 또 다른 짐승들로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등등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렸어만 돼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거. 왜 피를 흘려야만 사함이 있는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줬느냐 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그런데 1년 된 소를 잡고 1년 된 양을 잡는 것은 그 소가 가진 생명은 1년이고 그 염소가 가진 것은 1년이고 그 양이 가진 생명은 1년이기 때문에 1년밖에는 유효하지가 않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짐승을 잡아서 대속죄물이 반드시 죄사함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라는 거. 대속죄물을 위해서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제물을 항상 준비를 했어야 돼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짐승이 있는 우리 외에 제물을 두는 방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에는 흠도 치도 없는 걸 갖다가 준비를 해서 드려야만 되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니산월이라고도 하고 아비벌이라고도 하고 그 날에 그 양을 4일 동안 조사를 해요. 그리고 1월 14일 날 저녁 해질 때에 그러니까 15일 날 시작될 지점에 그거를 잡아서 피를 무림방과 문설지에 바르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 주 예수님도 오셔서 똑같이 4일 동안을 죄가 있나 없나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율법의 제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인데 그 예표한 것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짐승의 피로서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피는 반드시 흘려야 된다. 그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사함이 있고 속죄가 있다. 그런데 그 피 흘림은 1년의 생명만 있는 짐승이기 때문에 1년밖에는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1년이라는 세월을 주시고 해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이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어도 종지부를 찍고 뭔가 새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죠. 2020년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벌써 반이 지나가고 이제 후반기를 들었어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가. 이 짐승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나의 죄를 대신 그 짐승이 다 전이를 시킨 다음에 이 짐승을 잡아서 1년 동안만 죄가 없다. 이래서 그 속죄함을 얻는 제물이 되어지게 했는데 해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오셔서 단번에 드리셨다는 거예요. 단번의 의미가 뭐예요?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5절로부터 26절에 가서 그분이 단번의 제물로 드림으로 죄를 없이 하셨다는 거.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때가 세상 끝인 거예요. 마지막 하는 이 끝에 왜 나타나셨냐면 앞에 왔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 세상 끝에 오셨다는 얘기는 지금 이후에 없다예요. 마지막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앞에 있는 제사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구원은 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고 그 앞에 있는 모든 율법의 제사들은 피 흘림으로만 죄사함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반드시 그 피 흘린 대속죄물의 생명력만큼만 죄사함이 있다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영원하신 분이 피 흘리기 위해서 육체로 오셔서 인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흠도 치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거룩한 분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고 이 땅에 있는 누구도 나를 대속해서 속죄 제물로 죽을 수 있는 자가 없고 이 땅에 그 누구도 부처도 마호메트도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종교냐? 기독교는 유일사상이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거룩한 인자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곧 창조주세요. 창조주가 구속주로 오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시기 위해서 인자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주시고 우리는 아담 안에 속해서 모두가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두가 의인이 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는 단번에 성소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영원히 성소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의 다른 제사는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거는 이미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 말을 왜 우리에게 또 듣게 하시고 또 살펴보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이 단번에라는 단어의 의미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더 이상의 대속제물이 필요 없고 더 이상의 죄에게 종노릇 할 필요가 없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셨고 영원한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영원한 대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속함은 영원하다는 거. 다만 나에게 요구되는 건 믿느냐 하는 거예요. 율법은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없는 단회적인 속죄요, 예법이요. 그것은 오실 예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분이 피 흘리시고 그분이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행한 예법이요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대속 제물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다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본받아 너희가 십자가에 죽었다면 에베소 2장 6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져서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어도 하늘에 앉힌 자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가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고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앉힌 자예요. 그러면 죄에 속아서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죠. 주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니까요. 할 수 없어요. 이 말이 합당해요? 안 합당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가 아니라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그 대속하신 은혜를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 해왔어요. 무용지물로 만들고 주여 내가 언제 그랬사옵니까? 그러죠. 주님 믿어요. 그런데 너는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너는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행했어요? 분명히 주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했고 분명히 그들 앞에 열 가지 재앙을 보여줬고 다 주님께서 모든 신들 위해 뛰어난 신인 걸 보여줬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식탁을 준비하시랴 하면서 지존자를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미 구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이미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로 만들었는데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왕노릇 하도록 만들었는데 순간순간 이 감정에 순간순간 마귀의 속임에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존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를 멸시했나이까? 멸시했어. 네가 네 옆에 있는 소자를 멸시하면 네가 지존자를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택하셔서 나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로 그 권세를 준 자로 여긴다면 아무리 거죽으로 내보기에 아니어도 그 사람을 멸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로 여기잖아요. 모세를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거로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게 되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다 종노릇을 해요. 목사가 하나님께부터 받아서 한 말씀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받아서 하는 말씀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널 사랑한다라는 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어도 사랑해서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욕을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믿으려는데 안 믿고 딴짓하면 멸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데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면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데 사랑한다고 생각 안 해가지고 맨날 구석으로 처박혀 들어가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을 했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누가 못 믿게요? 마귀가, 죄가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는데 이미 나에게 왕권을 주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고 너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했는데 난 자꾸 죽은 자야. 난 자꾸 죄인이야. 그러면 죄에게 속아서 그런 것이야. 아유 또 속았네.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지존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줬을 때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다시는 이란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육체가 짓는 죄, 이 몸의 죄를 destroy, 다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섬기지 말아야 된다, 이런 해석이에요. 우리는 죄에게 다시는 종로를 사지 말라라는 얘기는 다시는 죄를 섬기지 말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런 게 있어. 나는 이런 속성이 있어. 나는 성품이 이래. 하고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래서 어쩔 수 없어. 이건 뭐야? 죄를 섬기는 거예요. 영어로 serve라는 단어는 servant이 종이 주인에게 섬기는 걸 말해 경배거든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인데 내가 죄의 속성을 받아들이면 나는 그 죄를 섬기는 자가 되니까 마귀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면 정욕의 사람이구나, 오늘도 죄의 정욕에 속았구나, 어쩔 수 없이 나는 정욕의 사람이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육체의 사람이니까가 아니라 죄를 섬긴 거예요. 죄를 경배한 거예요. 죄의 종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말 번역으로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었다라고 말하시려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는 자는 안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에게 대하여서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대해서 산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 6장 7절에 뭐라 그랬냐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죽은 자였던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있다면 주여 주여 아무래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만이 의인인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만이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셨습니까? 심령이, 생각이, 마음이, 삶이 살아난 자입니까? 살아난 자는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의로 사는 자예요.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한국말 번역에 빠진 게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단어가 들어갔어요. 정령. 너희 자신은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정령 뜻은 아시죠? 여러분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죄가 나한테 와서 꼼칠꼼칠 하지 안아야 되죠. 죄가 쏘물쏘물 올라오면 안 되죠. 생각으로 올라와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죄가 꼬물꼬물 올라와요. 정욕에서 꼬물꼬물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때마다 내쳐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 내 안에 이러이러한 게 있어요. 도와주세요. 주로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주님 나에게 탐욕의 영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탐욕의 영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거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시 여러분한테 정리해서 가르쳐드립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정령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주었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죠. 근데 그 영광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하죠. 우리의 삶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나에게 주고 그 이름을 내가 사용할 때 그 이름이 나타나고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고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 수 있는 자가 된 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인 거예요. 그 이름이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능력 있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 이름이 구속의 이름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았다는 건 구속의 이름을 가진 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의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 이름 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은 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그 이름을 가진 자인데 그 이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이름을 갖죠. 아버지가 김씨면 다 김씨고 박씨면 다 박씨고 윤씨면 다 윤씨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예수예요. 나도 예수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받은 사람은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왕이 왕의 아들이 되어졌으면 왕의 권세를 사용하죠.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다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을 해할 자가 결코 없다. 예수의 이름을 가졌으면 그 이름으로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이름을 가진 왕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는 말은 그 이름을 사용해야죠. 나에게 깔짝깔짝대고 나에게 속이는 게 왔을 때 내 심령 안에서 뭔가 기운이 없고 늘어지고 무기력해.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무기력이에요. 너 어디 들어와서 떠나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당당하게 여러분이 이거를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신 이유는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그 이름을 나타내라고 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걸 그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름이 능력이 되어지는 거지 머리로 아는 것이 능력은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셨습니까? 가진 자는 어떤 자예요? 죄에 대해서 정령 죽은 자예요. 정령 죽었습니다. 죄의 생각이 올라오면 바로 잘라버려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믿으면 죄에 대해서 나는 정령 죽었어.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번에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소에 들어갔다. 그거를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권세가 나타납니다. 11절에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12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면 죽을 몸을 그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갑자기 짜증이 나는데 짜증이 내 몸을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짜증에 짜증을 부리죠. 죄가 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게 육체의 결과로 열매로 나오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짜증이 올라올 때 바로 예수 이름으로 잘라버리면 짜증이 사라지는데 그 짜증이 나는 걸 짜증이 나는 걸 짜증나.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도 짜증이야. 이것도 짜증이야. 저것도 짜증이야.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짜증이 나. 이게 뭐예요? 짜증이 내 몸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죄가 내 몸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정령 죽었다면 이 죄가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죠. 그러면 몸의 사욕 또한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사욕 많죠. 나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으면 이 사욕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왜? 그동안 너무나 육체의 죄에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올라오는데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난 정령 죽은 자라는 걸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각인을 시키셔야 해요. 이 로만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지금 이게 반복돼서 나옵니까? 죄에 대해서 너는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함을 입은 자다. 계속해서 반복했지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의로움으로 사셨습니까? 얼마나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까?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건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이렇게 반복돼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쐐기를 박아주시는 거예요. 너는 정녕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흘리신 그 피의 은혜를 여기 새기셔야 돼요. 단번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해보셨죠? 안 그러면 여러분 매일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해요. 근데 거저 먹었어요. 너무 거저 주다 보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야.
너무 값없이 너무 엄청난 걸 받았다 보니까 실감이 안 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갑자기 왕자가 되었나 싶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거지가 갑자기 왕자가 되니까 실감이 안 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실감하라고 또 오늘도 얘기합니다. 너는 이 땅에 사는 자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이다.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 땅이 어둠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요. 하늘이 예수님의 보좌요.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라. 큰 그림을 그려보세요. 세상 온 우주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발이 이 땅을 딱 밟고 있어. 그분의 머리는 저 하늘에 있어요. 얼마나 크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려야 될 그림인 거예요. 거기에 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어둠의 세상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죄에게 정녕 죽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나도 앉은 거예요. 그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통치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꺼져. 그러면 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꺼지라고 아무리 해도 얘 안 꺼지나. 내 안에 아직 걔네들이 거할 집이 터전이 아직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이게 무너지려면 계속 죄의 종노릇 안 하고 의로 거룩함으로 살면서 예수의 이름을 계속 사용될 때 결국은 걔네들은 언젠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되네. 안 먹히네. 진짜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네. 근데 건드리면 헷가닥 넘어지니까 그래 그렇지 넌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건드리면 팽 넘어져. 그냥 한마디 한 생각만 집어넣으면 그냥 획가닥 넘어져. 열 번을 찍어도 안 되니까 안 되겠구나. 딴 데로 가자. 우리가 지배할 곳이 저기 또 딴 데 있잖아. 가자. 이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감정만 집어넣어주면 그거에 넘어가가지고 죄를 지니 죄의 종이 되니까 그래 넌 내 종이지. 어디 무슨 하나님 거라고 그의 종이라고 그러니 걔네들이 그런 거야. 입으로는 난 하나님 종이야. 그래 그렇게 믿어. 근데 넌 내 종이거든. 마귀가 그래요. 교회 다녀. 그래 가. 성경 읽어. 응 읽어. 그러다가 줘라. 기도해. 그래 그래 조용히 조용히 기도해. 내가 그것까지 참아줄게. 마귀가 그렇게 해요. 기도하면 기도한대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마귀가 권세 있는 기도자인지 말씀이 확실하게 그 안에서 역사되고 생명으로 역사돼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지식으로 읽으면 그렇게 해. 경건의 모양만 있어. 그렇지만 넌 나하고 같이 지옥 갈 거야.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정녕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너희는 하늘에 앉힌 자라고 분명히 말씀한 이것을 안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지존자를 멸시하고 그분을 반역하고 그분을 거역하고 그분의 구원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껍데기는 경건의 모양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악한 영을 전혀 대적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무지한 자 소경이고요.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악한 영에 대해서 좀 알아. 알지만 그냥 용납해요. 왜? 거짓의 영에 속아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제가 공부를 한 클래스 중에서 내적 치유 클래스에 온 목사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디 귀신이 우리 안에 있냐고 교수한테다가 큰 소리 치더라고요. 예수 믿는데 귀신이 어떻게 우리 몸에 있을 수가 있느냐. 더러운 영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느냐. 당연히 믿으면 못 들어와요. 당연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못 들어와요. 들어온다고 치더라도 곧 쫓겨나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원래가 죄성이고 우리의 본성이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본성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였고 그 피로 덮였고 그 거룩함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지 이게 구멍만 뚫리면 그대로 그 본성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예요. 그렇게 말씀 안다 그러고 그렇게 예배 드린다 그러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지. 요거 누가 하는 소리예요?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거 드러나게 하려고 건드리거든.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건드릴 때 내가 그거 못 참고 나도 모르게 팍 하고 올라오면 그렇지.
네가 뭐 달라진 게 있냐? 그럴 때 우린 좌절하면 안 되고 더 꿋꿋이 내가 또 구멍이 뚫렸구나 알고 기도하면서 내쳐야죠. 여러분이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험을 왜 반복해서 하도록 주님은 허락하시느냐? 끊임없이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자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싸우면서 가야 돼요. 이 육체가 있는 한은 그래야 돼요. 이 육체라는 자체가 약해서 끊임없는 이 육체와 싸움이 있어요. 이 육체와 싸움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 매일 매 분초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 분초마다 여러분 나는 죄에 대해서 정녕 죽은 자인 걸 신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면서 주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는 꼭 기도해야 되는 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서 산 자로 여기는 자는 죽었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난 산 자임을 선포해야 돼요. 신하고 믿고 선포해야 돼요. 죄에게 절대로 우리를 무기로 내어주지 말라.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죽을 몸이 네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앉아서 주인 노릇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지만 그 죄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매 분초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죄가 내 안에서 주인 노릇 못하게 죄의 생각이 내 주인 노릇 못하게 죄의 감정이 내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여야 하는 거예요. 1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라고 한 거예요. 죄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걸 내가 입으로 옮겨가지고 입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더럽히고 피 흘리게 하면 죄의 무기로 쓰임받은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쓰임을 받은 거예요. 얼만큼 철두철미하게 여러분 자신을 봐야 되는지를 이 구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나의 눈빛, 나의 입의 말, 내 행동 하나에 사람이 죽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매일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어요. 예수 이름에 권세를 줬기 때문에 내 입의 말 한마디가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데 이 권세를 사용한다고 죄에게 종노릇을 해서 죄에게 무기로 내어준다면 사람을 묶는 일을 해요. 부모님들이 아유 나가 되죠 이런 얘기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부모가 저 찌질이 뭘 할래나 저 찌질이 뭘 할래나 왜 너무너무 약하고 부족해서 부모 볼 때는 저게 뭘 할래나 아이고 저 찌질이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분의 다 올무가 된 거예요. 묶어가지고 이게 쓴뿌리가 돼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아이에게는 인식이 박혀진 거예요. 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선포하세요. 선포가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선포는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선포는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에 내가 가졌던 어떤 감정들이나 생각들 나는 그것과 이제 상관이 없어. 다 끊어내는 거예요. 부모에게서부터 물려내려온 거.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뭘 알았냐면 나 안에 있는 그 거절감과 이 외로움의 영이 우리 아버지께서부터 온 거더라고요.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거절감이 있었고 외로움의 영이 있었던 게 고상에서부터 나에게 전이돼서 내려온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부모로부터 내려온 영들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한테 죽었으면 이것도 다 죽었음을 선포해야 돼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 믿고 선포하면 8절 말씀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와 함께 죽었어야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난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죽어야 그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돼야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입으로만 나는 죽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정녕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여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해. 죄가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해서 죄의 종노릇 하지 못하게 그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헐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죽이고 이런 일을 하는데 쓰임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선포해야 되는 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라는 거. 그래야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보배를 7그릇에 가졌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질그릇이에요. 나 자체는 질그릇이에요. 이 육체는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는 금방 쓰러지고 금방 넘어지고 금방 그럴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이 부어져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게 되어진 자는 그 안에 생명을 가진 보배합인 거예요. 육체는 보잘것 없어도 여러분은 보배합입니다. 여러분은 보배합이에요. 나 스스로가 나를 보배합으로 여기서야 돼. 너는 보배합이야. 너는 존귀한 자야. 내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데 내가 나를 인정을 못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고 계세요. 왜? 내 피로 너를 샀어. 너는 내 안에 품었어.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사랑이야. 너는 내 생명을 가진 내 생명체야. 내 몸이야. 그렇게 여기시고 그냥 이뻐서 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 원하니? 이러고 가시는데 나는 죄인이야. 나는 찌질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고 내가 널 새롭게 했어. 넌 딴 사람이야. 이전에 네가 아니야. 죄에게 종노릇하지 마. 속지 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말씀은 듣고 아멘 하고 돌아가서는 도로 제자리로 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부지런히 보배함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부터 9절에 그가 자기가 보배함인 걸 무엇으로 나타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찌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생명이 있는 보배합이라는 증거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격쌈을 쌓아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 생명으로 이기니까 계속 이기니까 여러분 답답한 일 당하면 나는 보배합이야. 그리고 내 처벌해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답답한 게 이 심령에 그래도 바로 없어지지 않고 그래도 답답해. 그러면 그거 답답한 게 없어질 때까지 선포하시고 내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박해를 당하고 사람에게 조롱받고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세요. 절대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거꾸로 뜨름을 당해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말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이죠. 두 번이나 반복해서 10절, 11절에 말을 해요. 우리 10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1절 다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두 번이나 무슨 말을 해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항상 내가 죽음을 넘겨졌다. 항상 그는 죽는다는 거예요. 항상 죽는다. 나는 항상 죽는다. 왜? 예수 생명이 내 이 몸에, 내 이 죽을 몸에 나타나도록. 이 몸은 죽을 몸인 거예요. 근데 육체에 있는 동안에 죽을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 생명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야. 육은 날마다 내가 스스로 죽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스스로 죽을 권세를 가지고 죽으셨고 버릴 권세로 버리셨기 때문에 다시 살았어요. 살 권세로 사신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한 것은 그 말과 같은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죽을 권세로 죽는다는 거예요. 매일. 왜? 내 안에 살 권세로 사는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하여서 내가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는 건 바로 이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두 번이나 반복한 것처럼 날마다 육에 대해서는 죽고 그 다음에 그 죽을 육체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나타나야 합니다. 마귀들이 다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가면 알아서 물러가야 될 정도로 권세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권세를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믿고 구하세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올라오게 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 알게 하고 주님 앞에 더 구하게 하고 더 구할 때마다 주님의 것이 내게 채워지는 거예요. 죄의 사람은 죽어지고 생명의 사람이 자꾸 살아나는 거. 그래서 내게서 죄가 드러나는 것도 감사할 일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구할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또 내 자신을 또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 건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살아있는 자로 여러분 여기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하죠. 이런 사람들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그 부활 생명을 붙잡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자는 항상 그 생명을 붙잡은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늘 그 생명을 사모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셔야 돼요. 주님의 생명으로 내는 산자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난 산자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내게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생명이 나에게서 계속 살아서 역사되어져서 의의 무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 생명이 자꾸 나타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를 받고 세워지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역사를 이루도록. 이 안에 생명을 주셨는데 각자가 생명이 가진 양이 달라요. 3살짜리는 3살만큼의 생명이 있고 5살짜리는 5살의 생명이 있어요. 우린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는 자는 그 생명력이 더욱더 져서 3살이 5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20살이 될 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지고 머리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완전히 들어간 자가 되어지면 머리까지 자라난다는 얘기에 다른 의미가 하나 또 있어요. 나도 머리 노릇을 이 땅에서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살아있는 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가 됐다는 얘기는 통치자라는 얘기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내게 있는 자는 내가 이 땅에서 통치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를 하면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내 몸을 지배해서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지면 왕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고 우리가 결코 해를 당하지 않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연약해서 해를 당하고 아직은 연약해서 넘어지고 아직은 연약해서 왕권이 잘 안 나타나.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야 이러고 당당해야지. 아버지가 탁 뒤에 계신데 왜 그렇게 맨날 죄에게 지냐 이거죠. 하나님을 대하여 내가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자는 그 왕권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 왕권을 누리는 자는 육체의 생명이 아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겠죠. 아담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어요. 아담이 근데 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어주셨어요. 성령으로. 여러분 다시 생명이 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인 거예요. 영의 사람인 거예요. 육체의 사람 더 이상 아닙니다. 생명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오늘 회개할 거 많죠? 내가 육체의 사람으로 일주일 동안 살다 오셨으면 회개할 게 많고요. 성령의 사람으로 일주일을 사셨으면 감사 찬양만 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살아있는 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계속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사용하고 나타내는 거 이게 예배거든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였을 때 얼마만큼 승리를 했는가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서 내 기쁨을 더 크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확인하고 모일 땐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우고 하나됨을 확인시키는 공동체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의 범죄로 이 땅이 다 어둠에 놓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빛을 받고 생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럼 죄에선 나온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빛이 나타나야 돼요. 어둠에 빛이 비친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 비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이 빛이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의 사람으로선 절대 빛의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성령으로 사는 자가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이기는 사람,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 성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걸 착각해서 성령 받으면 은사 받고 은사 받아서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통변하고 이런 것만 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거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세상이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정녕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모두 이런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